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 홍 씨. 영혼의 반쪽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잘 맞았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도 다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는데 바로 홀 시어머니. 툭하면 눈물을 보이면서 주변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려서 고민이 깊다고 하는데요. 이 결혼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 일단 이 실제 사연 저희가 약간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박 교수님. 네. 아, 영혼의 단짝이라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아, 네. 정말 지인 소개로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별 기대도 안 하고 나갔던 소개팅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서로가 와, 정말 영혼의 단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난 거예요. 모든 면이 잘 맞았는데요. 일단 인생과 직업 뭐 이런 것도 다 잘 맞고 그다음에 돈에 대해서도 잘 맞는 게 크게 둘 다 돈 욕심이 없으면서도 분수에 맞게 잘 살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졌고 또 이제 인간관계 어떤에 대한 관점도 잘 맞았어요. 불편한 사람을 만나도 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라고 그냥 이렇게 쉽게 좀 넘기는 긍정적인 성격이었고요. 가장 잘 맞은 것은 유머 코드였다고 합니다. 오, 예. 서로 티키타카가 너무 잘 맞아서 주기 둘이서 얘기하다 보면 계속 깔깔거리면서 웃게 되고 수다만 떨어도 그냥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고 합니다. 초반이 이렇게 잘 좋은 내용이면 좀 더 불안합니다. 홍 씨도 운명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하지만 무엇보다 둘이 잘 맞는다고 하면 그거면 됐다고 하셨는데 걱정하셨던 부분이 바로 시어머니 문제였습니다. 시어머니 되실 분이 혼자라는 건데요. 남자친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서 어렵게 남매를 키워왔다고 합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는 결혼을 했고 남자친구도 어머니랑 같이 살다가 분가를 해야 하다 보니까 홍 씨 부모님이 어머니가 많이 적적하시고 서운하시겠다며 걱정을 하신 건데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저희 어머니가 마음이 워낙 약하고 소녀가 드셔서 드라마에 나오는 시집살이는 전혀 없을 거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아, 소녀 같은 시어머니. 아, 없어요, 그런 분들은. 소녀 같지 않습니다. 자, 이 남자친구 이제 결국 남자친구 따라 시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긴장 많이 되죠, 당연히. 근데 참 긴장을 했는데 처음 봤을 때 너구나. 아유, 이쁘다. 라고 하면서 아유 손도 꼭 잡아주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그 이후에 갑자기 눈물을 흘리세요. 눈물을 왈칵 흘리면서 아이고 우리 애가 언제 이렇게 가가지고 새끼짓을 다 될 거고 지 누나랑 싸웠던 게 엊그제 같은데 감시 이렇게 눈물을 잠깐만요 박 변호사님. 예. 저 그 사파 말고 박 변호사님 잡아주세요. 다시 한번. 아이고 우리 애가 언제 이리 다 커가지고 지 생신을 다 가지고 다 데리고 오고 지 누나랑 싸우는 게 엊그제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상당히 당황스럽잖아요. 저희도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우니까. 예. 그러니까 그때 아들이 갑자기 엄마 왜 그래? 이렇게 톡톡톡톡톡톡톡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우리 아들 이때까지 속 한 번 안 썩인 녀석이다. 네가 좀 잘해라 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첫 뭐 만남 자리인데 우실 수 있죠 교수님, 오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30대 여성 홍 씨 같은 경우도 자기 그 오빠도 있고 결혼한 오빠 그리고 이제 이 친정 엄마가 바로 새언니한테는 시어머니니까 아들 가진 부모의 어떤 그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상견례 당일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상견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양가 가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근데 이 바로 이분이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제 다 모인 상태에서 사돈 되실 분 앞에서 예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건 좀 이제 좀 특이하죠. 어색하고 상당히 어렵고 조심스러운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상견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홍 씨 부부가 집을 어디에 얻는 게 좋을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어머니가 슬며시 그 말을 꺼내시면서 얘 누나도 지금 시집 보내고 많이 허전했는데 아들까지 떠난다고 하니까 앞이 막막하다. 하루라도 얼굴을 갖다 못 보면 우울증 걸리지 않을까 싶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 쌍루가 종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친정 부모님 같은 경우는 또 이 덕담을 하셔야 되니까 너무 당황해서 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두 자식들 키우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 신혼집은
시가 근처로 얻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해서 바로 대답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눈물을 흘린 보람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 이거 약간 눈물에 약간 설계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일단 드릴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사연자는 아이를 낳으면 친정 어머니께서 이제 아이를 길러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친정 근처로 가야겠다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그날 시어머니께 되실 분이 막 펑펑 우시니까 이제 친정 어머니께서 시댁 근처로 가야죠 막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시댁 근처로 이제 갔어요. 작은 전셋집을 시댁 그 시아버지께서 좀 남겨놓으신 그 자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 작은 이제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그 집을 갔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또 펑펑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시면서 니네 아버지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 텐데 돌아가셔도 너무너무 큰 선물을 주시지 않냐라고 얘기하면서 시아버지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도 얻었으니까 너네 시아버지 재산 꼬박꼬박 잘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거 점점 이 눈물에 이게 뭔가 이 함축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홍 씨는 툭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마음에 걸렸는데요. 양가 어머님의 한복을 맞추는 자리에서 갈등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한복을 고르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나는 보라색으로 하고 싶다라고 한 겁니다. 홍 씨와 친정엄마는 물론이고 남자친구와 한복집에서도 당황했다고 하는데요. 한복집 사장이 신랑 쪽은 원래 푸른 계통을 한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은 내가 보라색이 잘 받고 딸 시집 보낼 때도 보라색을 못 입어서 이번에는 꼭 보라색을 입어야겠다. 죽은 우리 남편도 보라색을 참 좋아했고 아들 결혼식에 보라색 한복 입은 거 보고 싶어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를 달래기에 여념이 없었고 홍 씨는 기가 막혔다고 합니다. 자, 결국 대판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예. 자, 눈물 앞서서 고집부리는 이 예비 시어머니. 이 결혼해도 될까?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데요. 자, 그러면요. 이거 오늘도 약간 약식 푸처 핸접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미 결혼해도 되는지를 지금 궁금해 하시잖아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함께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결혼해도 된다는 분들. 자, 눈물 좀 많은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하냐 마냐 고민하는 건 이건 좀 과하다. 동그라미 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홀 시어머니 이것도 약간 좀 그런데다가 이거 완전 눈물로 그냥 아주 온갖 그냥 이거 돌아가는 게 딱 보이는데 이거 이 결혼 반대다 X. 좋습니다. 자, 그럼 오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홀 시어머니라고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홀 시어머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저게 우리가 이제 처음에 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때 이분이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 눈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좋게 이렇게 되다가 이번에 그 옷 맞출 때 한번 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글쎄요, 이거는 제가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이게 OX 문제에서 제가 이쪽에 X를 치긴 쳤습니다만 이거는 철저하게 이분의 선택 사안입니다. 저는 뭐 이혼을 뭐 결혼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어머니 때문에 이 두 부부의 앞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좀 자신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은 좀 생각을 갖다가 한번 더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게 눈물에 있어서의 어떤 순수성을 저는 약간 조금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군요. 자, 박 교수님. 네, 뭐 지금 사연자도 고민하시는 것이 이제 눈물의 순수성이 좀 의심된다. 교묘하게 뭔가 집도 한복도 제사도 뭔가 이 눈물로 얻어내는 것 같다라는 지금 마음 그 뉘앙스시잖아요. 근데 그러실 수도 있고 뭐 약간 감성적인 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홀어머니로서 아이를 다 키우다가 혼자 남겨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외롭고 두렵고 좀 우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 모든 게 다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만큼 남편이 영혼의 단짝일 만큼 좋고 시어머니가 좀 걱정스럽지만 그렇다고 막말을 하는 시어머니 상처를 주는 시어머니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부부 사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렇군요.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 짧게. 저희 집에 이제 여자 둘이가 잘 울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제 경험상으로 제 와이프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그럼 그때 수법을 써서 울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아주 성격적 부분이고 어떤 유전적 부분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걸 어떻게 울고 싶다 울어지는 게 참 부럽기도 한데 그거 울 됩니까 그게? 아니, 저는 박병사님 그런... 연기 되시잖아요. 눈물 연기. 억지로 우는 겁니다. 억지로 우는 거지 안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냥 바뀔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네, 은초롱님은 잘 생각하시고 결혼 결정하세요. 제 딸이면 결혼 반대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이초코님은 그냥 하세요. 모두 다 좋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에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